오늘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츠앤코 김진만 팀장,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팀장님의 공략주는 네오 위주였는데요. 손절가 25,000원 이탈하면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은 게임주들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 네오 위주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네오이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메이드가 게임즈 전체에 좀 하락장을 이끌어 나오는 바람에 거기에 지수 하락과 맞물리면서 손절가 라인까지 좀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주인 위메이드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에 매수 이후였던 로스트아크의 퍼블리셔 역할이 생각보다 시장에 노출이 많이 안 되면서 썬데이 토지에게 좀 이 대장주를 로스트아크 관련주를 밀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보유자분들께서는 아직 그 밑에 하단부는 이탈하지 않은 상황인데 혹시 이 보유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로스트아크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될 경우 굉장히 좋은 탄력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일 대표님의 알루코입니다. 어제까지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주간 고가 기준 10%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장중부터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언급드렸던 알루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자재인 알루미늄 샤시 그리고 삼성전자 TV의 프레임을 제작을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납품하는 등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성장성에 있는 산업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2년 동안 적자를 내고 난 이후에 작년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가격 전략으로 드리자면 지난주에 드렸던 가격 전략은 유효하고 회사의 성장성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도 가능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엔캠을 한번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는데요. 네. 엔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IPO가 이제 작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작년 상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로 2차전지, 전해가 전해질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증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이던스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 즉 전해지가 전해액은 올해 가장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가파르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한 700억 정도인데 매출 한 1,100억 정도 다 이상 달성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쪽 CAT의 쪽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해도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위문점을 가진 시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성장을 증명해내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충분히 증설로 인한 효과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 또 헝가리 쪽에도 진출을 한 것으로 보여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 좀 강하게 묻어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2차전지 소재 쪽이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제는 거품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적으로 좀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매수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로는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만 4천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 기대도 되고 토스의 자회사죠. 상장 수혜도 있습니다. 토스 금융서비스 보안 자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공인인증서비스, 글로벌 인증서비스, 보안 서버 인증 서비스, 거기다가 얼마 전부터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 법인용 공인인증 시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포지션을 갖고 있죠. 얼마 전부터는 도메인 등록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아웃소싱 인증 시장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두 업체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인증 서비스가 선호되면서 추세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 글로벌 인증 서비스 부분에서는 약간 정체되어 있습니다만 공인인증서가 얼마 전부터 제조 폐지되면서 공동인증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앞으로 인증솔루션 구축 수주 증가 등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2월 3일이죠. 금융업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모회사인 토스가 프리 IPO 작업을 위해서 잠재 후보군의 입찰 제안서인 RFP를 배포했습니다. 실무 작업은 모건 스탠리와 크레딧 스위스가 진행을 하는데 업계 일각에서는 프리 IPO 이후에 토스의 기업 가치를 20조 원 정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4,600억 규모의 시리즈 G, 이거는 상장 전에 투자 유치를 하는 건데 쿠팡도 시리즈 G에서 소프트뱅크의 2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았죠. 작년 6월 4주차에 투자 동향서를 확인해 본 결과 투자 금액을 공개한 10개 회사가 투자 유치를 받은 전체 금액 중에 이 토스가 한 67%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유치 당시에는 8조 2천억이었던 이 회사가 현재는 한 250% 정도 기업 가치가 성장했다 보고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오늘도 어제 바닥을 치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 추세로 봤을 때 현재가인 8,740원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12,000원, 손절 라인은 7,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